추칠구와 조윤기는 민회장 살해죄를 차무식에게 덮어씌우는데 성공했죠. 차무식은 자신을 추적하는 MBI를 피해 럭셔리한 도피 생활을 이어가지만 추칠구의 계략에 빠져 사업 이야기를 하러 볼튼 호텔에 갔다가 결국 체포되는데요. 빅보스 다니엘은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제안하지만 차무식은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자신을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차무식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고 필리핀으로 돌아오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민 회장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던 정팔이 다급히 뛰어가며 시작됩니다. 며칠 전 조윤기와 함께 민 회장을 찾아온 민동건설의 최칠구 대표. 그들은 민 회장에게 칼리즈 호텔을 세울 당시 투자했던 56억 원의 지분 30%를 요구하지만 민 회장은 구두 계약으로만 투자를 진행했던 것을 빌미 삼아 그 돈은 투자가 아닌 내가 빌린 것이고 빌린 돈은 곧 갚을 것이라며 최칠구의 지분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축객명을 내려버리죠. 이 일로 화가 난 두 사람은 진영이의 삼겹살집에 찾아가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민 회장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던 그들은 빚담화를 시작하죠. 술자리가 기뻐지던 중 진영이는 암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자칭 마피아 보스인 진영이의 남자친구 그에게 부탁하면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며 2천만 페소만 있으면 민 회장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라면 술자리에서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56억 원을 투자하고도 호텔의 지분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 최칠구는 큰 관심을 보였죠. 결국 최칠구는 진영이에게 진짜 돈을 보내게 되고 술자리의 빈말로 시작됐던 일은 돈을 보고 눈이 뒤집힌 진영이가 그의 애인 호세에게 돈을 보낸과 동시에 실제로 진행되어 버렸는데요. 장면이 바뀌고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 민 회장의 사무실 앞에서 망을 보고 있던 문신을 한 남자와 눈빛 교환을 한 후 건물로 들어섭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은 식사를 하러 나가고 민 회장과 여직원 둘 뿐인 한적한 사무실, 남자가 들이닥친 후 몇 발의 총성이 울리고 민 회장은 허망하게 퇴장하고 말았죠. 이후 민 회장의 사무실 바로 옆 미용실에 있던 정팔, 다급하게 미용실로 들어온 충격에 빠진 여직원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민 회장의 사무실로 달려갔는데요. 처참한 모습으로 총에 맞은 민 회장을 확인한 정팔은 차무식에게 전화를 걸며 이야기가 시작되죠. 가뜩이나 좁은 한인사회의 한 사람이 대낮에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에 마닐라는 난리가 났죠. 곧바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소식을 들은 차무식이 달려와 병원으로 왔지만 치명상이 아닌 여러 발의 총알로 난자된 민 회장의 시신을 보며 차무식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후 민 회장의 장례식이 열리게 되고 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 등을 돌려 퇴장하는 차무식의 표정은 뭔가 결심한 듯 싶었죠. 차무식이 퇴장하면서 카메라에 잡힌 두 사람, 조윤기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 술자리에서 이야기한 대로 진행된 민 회장의 죽음에 최칠구가 관여했음을 알고 있었죠. 혼자 발 빼려하는 조윤기에게 민 회장 호텔의 지분과 사업 이야기로 너 역시 한 배를 탄 것이라고 설득하는 최칠구. 최칠구의 설득과 호텔 지분의 유혹에 져버린 조윤기는 최칠구에게 가담하게 돼. 이들은 밤에 몰래 민 회장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민 회장의 재산 뒤처리를 위해 차무식의 지시로 들어온 여직원이 서류와 돈을 챙기는 동안 그들의 호텔 지분이 담긴 가짜 계약서를 끼워넣는데 성공하고 환호하죠. 이후 조윤기는 MBI를 찾아가 민 회장을 죽인 범인이 차무식이라며 차무식을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최칠구는 법무사를 끼고 차무식을 만나러가 앞서 몰래 끼워넣었던 계약서를 내세워 호텔의 지분을 요구하죠. 하지만 민 회장을 15년째 모셔왔던 여직원은 차무식에게 그 계약서는 가짜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MBI 팀장은 조윤기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 회장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차무식을 지목하게 되죠. MBI 팀장은 그동안 높으신 분들과의 연줄과 뇌물을 통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던 차무식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 못 잡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 조윤기의 정황 증거만 가지고 차무식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요. 차무식을 잡으려고 그를 파내고 있던 오승우는 MBI 팀장에게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차무식을 잡을 수 없음을 암시하지만 MBI 팀장은 자신감 있게 돌아설 뿐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차무식과 연이 닿아 있던 경찰서장은 곧바로 차무식에게 영장이 발부됐음을 알려주고 그를 피신하게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리핀 언론에서는 경찰을 피해 몸을 숨긴 차무식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있는 상황. 차무식은 빅보스 다니엘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민 회장을 죽인 마피아 호세와 차무식이 다니엘의 신임을 받는 것을 탐탁찮게 여긴 라울은 차무식이 체포되도록 MBI를 지원하게 되고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던 조윤기와 최칠구 역시 이판사판으로 차무식을 범인으로 몰아가죠. 이때 오승우는 차무식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성당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차무식은 민 회장은 생전의 사업으로 인한 정적이 많았으며 특히 최근에 최칠구와의 호텔 지분으로 인한 불화를 말해주고 그들이 만든 가땅약서를 오승훈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자신은 민 회장을 죽인 범인이 아니며 자신이 버티고 있으면 호텔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NBI가 차무식을 잡기 위해 성당을 급습하게 도고 차무식은 경찰서장의 도움으로 빠져나가지만 사업 이야기에 약한 차무식의 성격을 파악한 최칠구의 계략으로 인해 볼튼 호텔에 갔다가 NBI에게 붙잡히게 되죠. 체포된 차무식은 NBI의 차량 안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능숙한 기질을 발휘해 경찰서가 아닌 병원으로 이송되는데요. 차무식을 체포한 NBI 팀장에게 차무식과 연줄이 있던 NBI 국장은 필리핀의 실세인 빅보스 다니엘의 신임을 받는 차무식을 감당할 수 있냐며 당장 차무식을 풀어주라고 화를 내지만 팀장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작전이라며 이를 거부하죠. 이에 NBI의 국장은 팀장에게 빅보스가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니 팀원들에게 몸조심하라며 섬뜩한 경고를 하는데요. 힘없는 정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한편 병원 VIP실에 누워있던 차무식은 빅보스로부터 일단 도망쳐서 숨어 지내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을 한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차무식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지명수배로 인해 징역 몇 년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판국이지만 자신감 있게 빅보스에게 모두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설득하는데 성공하죠. 이후 빅보스의 도움으로 형식만 갖춘 인터뷰 이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차무식. 그동안 카지노는 정팔이 관리하라고 맡기고 귀국길에 오르죠. 한편 조윤기와 최칠구 두 사람은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만나 차무식을 필리핀에서 영구 추방해 달라며 무언가 들어있는 가방까지 건네며 장면이 전환되죠. 이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차무식 하지만 공교롭게도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형사는 차무식의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종현이었죠. 한국에서 맞이하게 될 사건의 첫 단추부터 잘 풀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만남 이후 차무식은 유치장에 수감되는데요.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검사를 만나게 되죠. 검사와의 첫 탐색전에서 혐의를 당당하게 인정하는 차무식. 그런 차무식을 보며 담당 검사는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데요. 차무식은 이어서 필리핀에서 있었던 민 회장 사건의 배후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며 이 사건의 공로는 오롯이 담당 검사 혼자서 독식할 수 있음을 암시했는데요. 검사도 차무식을 국내에서 일어난 용의자로 기소하는 것보다 민동건설 대표 최칠구의 살인교사 혐의를 기소하는 게 더욱 이득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무식을 범죄자가 아닌 동업자로 격상시켜 대접하게 되는데요. 차무식의 담배 한 대 피워도 되냐는 요청을 검사가 받아들이는 장면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은연중에 표현했죠. 차무식은 이후 열린 재판에서 결국 무죄로 판결받는데요. 심지어 재판을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에게 오늘 입을 옷 있으세요라는 산모에게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려주는 의사의 말과 비슷한 느낌의 관례까지 받으며 편안하게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과거에 민 회장의 똥 채권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이라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형량을 선고받고 풀려납니다. 아직까지 차무식에게 진짜 위기가 닥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한편 필리핀에서는 차무식을 체포하는데 기여했던 NBI 팀장의 정보원이었던 사람을 민 회장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대사관에서는 차무식에게 필리핀 영구 입국 금지 상태를 내렸죠. 이후 조윤기는 차무식이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는 소식을 최칠구와 진영이에게 전달하게 되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던 자신들을 후회하며 곧 닥칠 차무식의 보복을 두려워하죠. 한편 한국에 있던 차무식은 필리핀으로 다시 입국하기 위해 정치적 공작을 시도하는데 필리핀 기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게 되죠. 이때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믿고 있던 정팔에게 자신의 집 지하 비닐금고를 알려주고 일처리를 맡기는데요. 금고 속 엄청난 돈을 보게 된 정팔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이후 차무식은 집행유예가 끝나는 1년 만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물먹였던 최칠구와 조윤기에게 각오하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내죠. 차무식은 돌아오자마자 NBI 국장과 자신의 체포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CCTV를 돌려보며 확인하고 복수하는데요. 최칠구는 차무식의 문자를 받자마자 한국으로 도망치고 조윤기는
과거 유흥주점에서 상납을 받던 증거가 밝혀져 해임을 당하게 되죠. 그 외에 몇몇 인물들도 차무식의 분노를 피해 필리핀을 뜨는데요. 그렇게 보튼 카지노에 돌아온 차무식을 반기는 건 뭔가 수상쩍은 정파의 태도였죠. 상고 역시 카지노 관리보단 자신의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상황. 그리고 정팔은 차무식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라인을 세웠다며 한국에서 데려온 친구와 그를 만나러 가는데요. 그곳에 있던 사람은 지금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보든 호텔의 오너 양상수였죠. 민 회장 살해 혐의를 덮어쓴 차무식이 한국에서 징역을 살게 될 줄로 알았던 최칠구와 조윤기. 하지만 본인들의 욕심으로 끼워넣었던 바닥의 약소가 오히려 차무식이 한국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의롭지만 힘이 없었던 인물은 퇴장하고 돈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악인들의 진검 승부가 이루어지는 필리핀. 다음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